강남 여의도 반포 그리고 벌써 네 번째 매장까지 오픈 예정인 파이브가이즈. 지인들 때문에 타이반 타이반으로 여섯 번이나 다녀왔는데요. 이 파이브가이즈는 서브웨이처럼 겁나 귀찮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토핑을 하나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조합을 공유해볼까 해요. 우선 버거는 베이컨 치즈버거, 토핑은 올더웨이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반드시 피클을 빼달라고 하세요. 여기 피클은 오이 쪼가리 주제에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너무 나댑니다. 신맛이 너무 강해서 밸런스를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릴드 어니언을 생양파로 바꿔주시고요. 그릴드 머시룸은 빼고 싶으신 분들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베큐 소스를 추가해달라고 하세요. 이 파이브가이즈는 의외로 패티의 임팩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따로 뿌려 먹는 게 아닌 이상 뭔가 좀 맛이 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바싹 구운 베이컨과 바베큐 소스가 그 모자란 짠맛과 감칠맛을 채워주고 또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더라고요.